이 영상은 웬만하면은 중간에 끊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틀어놓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와우.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전에 있던 영상이랑 이어서 이 종이를 왜 들고 왔냐면 제가 당했던 게좀 있어요. 이거를 침착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음의 상처가 되게 커요. 그렇지만 그날 당일보다는 조금 덜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관련된 썰을 좀더더 풀어보겠습니다. 대부분 뭐 학원들이 기본적인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을 쪽이죠. 을 쪽이 뭐 피치 못할 사정이거나 뭐 사직서를 써야 할 경우 미리 뭐 통지를 해라. 30일 전에 통지를 해라. 통지가 뭐냐면 뭐 그만두겠다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이쪽 갑 쪽에서는 그런 예고 없이 통보 없이 그냥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을 일쪽에서 연락을 해도 안 받고 이런 업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더 악질, 쓰레기, 뭐 폐급일 정도로 너무 질이 안 좋습니다. 뭐 갑쪽에서 뭐 피치 못할 뭐 사정 있으면은 뭐 전화나 뭐 그런 걸할 수가 있잖아요. 원래는 얼굴을 보면서 따로 불러가지고 선생님 또는 강사님 저희가 학원이 이래 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수업 주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말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런 뭐 사전 통보 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갑쪽에서 이렇게 자르는 거는 갑질 아닐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그 학원을 한두 달좀 다닌 것도 아니고 아무리 못해도 최소 6개월 또는 2년 이상 했는데 기간이 뭐한 달, 두달뭐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자기들은 기본적인 도덕을 지켜주라고 하는데 그쪽은 우리한테 기본적인 태도가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사각지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 학원들 중에 한 군데가 한 군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더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학원은 아무리 못해도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 촬영 기준으로 해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연락도 해보고 뭐 그랬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쪽 관계자, 그쪽 선생님 얼굴을 몰라요. 2년 동안 단한 번도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고요. 그냥 뭐 카톡방에 뭐 선생님 이름들 정도만 알 정도? 그리고 카톡 뭐 프사? 프로필 사진으로만 얼굴 확인할 수 있는 거그 정도가 다입니다. 저는 뭐 이런 뭐 학원마다 시스템이 다 틀리니까 아 이쪽 학원은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도덕 그런 거 없이 그냥 문자만 띡 보내더라고요. 카톡으로 약간 부당해고죠. 선생님, 다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딱 문자를 보내면은 원래 그 정도는 아니죠. 2년에 다녔던 그런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그냥 딸랑 그거 보내고 그리고 사유가 없어요. 내용 안에 사유 없이 그냥 문자로만 나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날라갔어요. 제가 뭐 여기 어딘가에 그 증빙된 사진을 올려놓겠어요. 아무튼 그 내용 중에 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뭐 대표님, 대표자 또는 뭐 원장님 뭐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하래요. 이것도 뭐죠? 아니 보낸 사람이 이유를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쪽으로 토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 문자 보낸 사람한테 20통 이상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 받으니까 그 관계자, 그 대표라는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 문자는 아니구나. 아,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죠. 안 받더라고요. 돌아온 답변은, 선생님, 제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어폰이 없어가지고 통화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이것도 뭐죠? 이어폰? 귀가 많이 안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이어폰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그 다음 날이 돼도 다음 날 연락 준다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 그 다음 날 돼도 연락이 없고 그 다음 날이 돼도 연락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 문자 카톡을 보낸 사람한테 20통 이상을 전화를 했다고 했죠. 근데 한더 저녁인가 뭐 그때 한번 딱 봤더라고요. 중요한 건 당사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그쪽 관계자의 상사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기서 또 의문점인 게 이렇게 20통 이상 전화 왔으면은 그 상사란 사람한테 뭐 일렀겠죠? 일렀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취하든 문자를 취하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전화를 받자마자 왜 이렇게 전화하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술 먹은 사람 같이 언성 높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선생님, 혹시 술 드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아, 아니구나. 지금 회식 중인데 왜 이렇게 전화하세요? 막 이런 말 했구나. 맞아요. 그래 놓고, 아, 그러면 술 먹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저는 술못 먹습니다! 술 먹는 사람이 그렇게 소리 지를까요?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화부터, 성질부터, 짜증부터 내는 게, 언성을 높이면서 말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 저의 얼굴 아세요? 막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없는 그 사람은 이 학원의 사이즈가 나오고 있죠? 어떤 마인드, 어떤 시스템,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 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런 개쓰레기인지. 아무튼, 이런저런 뭐 옥신각신 이야기를 했죠, 저도. 하는데 이 사람이 실수했던 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왜 계속 전화하시면, 고소하겠습니다! 뭐냐, 형사 입건 뭐 시키겠습니다! 막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요런 협박. 그리고 제가 받았던 반이 입시반이었어요. 그렇다면은, 막중한 책임, 그리고 다녔던 기간을 포함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시급을 올려달라. 이 말을, 대표자한테. 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얼굴, 관계자, 얼굴을 모른다고 했죠. 그렇다면 유일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연락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카톡을 보낸 사람? 그 사람은 차후에 연락을 받은 거예요. 연락처를. 아무튼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입시반 운영을 하면서 뭐라더라? 이제 애들 평가, 피드백 이런 걸 받고 나서 선생님의 시급을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만 하지 약속은 절대 안 지켰어요. 이 돌아온 답변은 또 이야기 해볼게요. 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화가 많이 나는데 꾹꾹 참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상사라는 사람이
선생님, 저희가 왜 폐를 못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은 인기가 없어서 그래요, 인기가! 그말 듣고 저는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자, 저는 그런 말 했죠. 아, 그러면은 페이 조정이나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인기 순으로 주시는 거예요. 인기 순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로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전화하시면 고소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더군요. 그말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참, 이 운영, 이 시스템, 뭔가 참. 아무튼 뭐 제가 끝까지 뭐 이런 말, 뭐 저런 말 했는데도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와, 분통 터지죠? 2년 동안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와. 그 다음에 제가 입시반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예술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연극영화과, 연극과, 연기과 이쪽으로 합격을 시켰습니다. 배출을 했죠. 뭐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뭐 예술고등학교들 세 군데 했고, 그리고 유명한 학교 했고, 그다음 또 했고, 요런 증빙, 요런 결과물, 요런 증거들이 있는데 페이 조정을 못하겠다 하더군요. 그 이유는 저희는 입시반이 무료 운영으로 수업을 하는 거라서 선생님의 페이 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똥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런갑다, 뭐 그랬죠. 뭐돈 주기 싫은갑다, 뭐 한기를 흘렸죠. 근데 제가 이런 몇명 합격시킨 애들한테 말을 했죠. 좀 궁금하니까. 그럼 학원비를 어떻게 내니?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입시반뿐만 아니라 그 다른 연기 선생님, 뭐 댄스 선생님, 뭐 보컬 하시는 선생님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학원 시스템이.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갖고 뭐 얼마 정도 내서 이렇게 배우니? 그리고 입시반인데 이런 것도 뭐 아무튼 뭐 블라블라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학생 말로는 저희 대략 한 3, 400 정도 내고요. 그리고 입시반은 저희는 무료가 아니라 그돈 내고 배우는 건데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 학생 말과 이 관계자, 대표라는 사람의 말이 틀립니다. 그리고 카톡 보낸 애한테도 말했죠. 한통 속으로 저를 뭔가 속이는 거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런 탄로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에 관련된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연기 학원이든 또는 다른 학원이든 뭐 국영수 학원이든 한 과목으로 아예 그 선생님을 쭉 사용합니다. 아, 쭉 활용합니다. 뭐 예를 들면 국어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 뭐 이렇게 큰 학원이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니까. 여기는 약간 뭔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전문대 같은 느낌 같이 수험표를 짜고요. 그리고 이 수업이 토, 일 이렇게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수업을 그쪽 관계자가 보내요. 카톡으로. 선생님, 토, 일 이렇게 가능하신 그것도 관련된 비스무리한 것도 관련된 그런 증빙 사진 같은 거는 또 올려놓을게요.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고르는 것도 아니고 요일을 정해서 여기서부터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이런 뭐 시스템 다마다 다르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된 거죠. 자, 아무튼 3,400 정도 낸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3,400 정도 내면은 뭐야, 한 달이야? 아니면은 뭐 통이야? 뭐 아니면은 뭐 연수로 나눠서 계약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그 학생 말로는
이 영상도 똑같아요. 그전 영상이랑 똑같이 말 이어서 말하는 건데 등급을 나눠서 수업료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A등급, B등급, 뭐 C등급. 뭐 A는 4년 동안 무료 수업. 뭐 B등급은 뭐 2년 동안 뭐 수업. 뭐 C등급은 뭐 올 수업료 내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운영을 하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학원이 오디션 같은 걸 보면서 이 학생들을 발굴합니다. 발굴합니다. 뭐 코인같이 계속 발굴합니다. 오디션 보고. 자, 이 오디션이 뭐냐?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무슨 뭐 고등학교에 관련된 뭐 그런 건데 유튜브 검색하면 나와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못할 거 못해요. 왜냐면 그쪽이 고소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으니, 즉 뭐냐,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야 우리 학원 다니면은 뭐 데뷔시켜줄게, 뭐 그런 느낌 같이 옛날 저때 유행했던 돈 내고 다니는 기획사, 돈 내고 다니는 에이전시, 일명 학원형 에이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돈 내도 모의를 시켜야 되는데 이 학생 말로는 그러면 돈 내고 다니는데 모의나 뭐 오디션이나 뭐 그런 걸 했니?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요, 전혀요. 심지어 아무리 안 좋은 이런 학원이라도 뭐 보조 출연이든 뭐든 일거리는 주게 하거든요. 거기서 다녔던 뭐 페이를 조금 띄어먹는 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는 그런 말만 하고 일을 안 시켰답니다. 답이 점점 나오고 있죠. 요런 학원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해봤어요. 화를 삭히면서.